1945년 초 일본 제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며 패망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교전국으로 2차 세계대전에 아시아 전선을 열었던 중국 역시 이런 일본의 패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당시 중국은 일본 제국과 싸우기 위해 내전을 치르던 국민당과 공산당이 잠정적인 휴전을 맺은 후 제2차 국공합작을 통해 공동전선을 구축한 상태였습니다. 중일전쟁 기간 동안 일본군은 초기 연이은 전술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는 실패한 전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장개석은 중일전쟁을 태평양 전쟁으로 확전시킴으로써 일본군을 늪에 빠뜨리겠다는 전략을 구상했고 이는 정확하게 현실화되었습니다. 모택동 역시 일본군을 인민의 바다에 빠뜨리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고 이 역시 장기전을 구상한 장개석의 전략과 일맥상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본이 망하면 중국은 누구의 손에 떨어질 것인가? 국민당인가? 공산당인가? 1945년 초 장개석은 일본과의 전쟁이 끝나면 당시 이어지고 있던 전시 국민당 독재인 훈정에서 정상적인 정치체제인 헌정으로 이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말은 공산당도 전후 정치에 참여시켜줄 테니 국민당 통치의 중국에 합류하라는 은근한 제안이었습니다. 한편 이에 대응하여 모택동 역시 같은 해 4월 연합정부론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택동은 공산당이 국민당 주도의 정부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넘어 대등한 공동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패망하기 전부터 국민당과 공산당은 불협화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9일 소련이 만주 전략 공세 작전을 전개하면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주는 20세기 이전에는 황량한 땅이었지만 일본의 통치를 거치면서 중화학공업지대로 성장하며 그 중요성이 크게 증대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만주를 소련이 점령한다면 만주는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소굴이 될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이를 깨달은 장개석은 일본 관동군에게 서신을 보내 곧 국민당군이 진군할 테니 절대 소련에게 항복하지 말고 국민당군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장개석은 만주 지역을 국민당이 접수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미 공군의 도움을 받아 급하게 소수의 병력을 만주로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당군이 만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텅텅 비어버린 일본의 산업시설이었습니다. 소련군은 일본의 중공업시설을 해체해 도시 밖으로 이동시켰고 항복한 일본군에게서 합류한 무기들 역시 국민당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당은 비교적 신속하게 만주의 주요 도시들인 금주, 심양 등지를 장악했지만 이는 빈 껍데기만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연안 지역에 근간을 둔 공산당군은 육로를 통해 만주의 산악지대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이미 쥐고 있던 일본의 적산자원인 중공업 생산시설들과 무기 및 군수품을 그대로 흡수함으로써 세력이 급속히 확장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국민당이 도시지역을 장악하고 공산당이 농촌과 산악지역을 장악한 만주는 이제 국공내전의 화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장개석은 분노했지만 이를 달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막 세계대전이 끝난 상황에서 또 다른 대규모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장개석에게 공산당을 포용하여 단일 정부를 구성하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모택동에게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주며 직접 당시 국민당의 수도였던 중경으로 날아와 장개석과 협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하여 1945년 8월 28일부터 중경에서 모택동과 장개석의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장개석은 일종의 꼼수를 생각해냈습니다. 모택동과의 협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에 중국 공산당의 중심지인 산시성의 연안 소비에트에 대한 초공작전을 명령하게 됩니다.
적어도 모택동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겠다. 여기에 여차하면 공산당의 근거지를 날려버려 공산당 세력을 만주 변방에 고립시키겠다. 이것이 바로 장개석의 구상이었습니다. 상당 전역으로 알려진 이 작전에 국민당군은 3만 5천여 명의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공산당군은 8만여 명으로 수적으로는 공산당군이 유리했지만 언제나처럼 우세한 군사장비를 등에 업은 국민당군은 자신의 차에 있었습니다. 염석산을 사령관으로 한 국민당 초공군은 약 3차에 걸쳐 공산당의 근거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군의 게릴라전을 극복하지 못한 국민당군은 결국 병력 대부분인 3만 천여 명이 포로로 잡히는 치욕적인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상당 작전은 국민당의 수도인 중경에서 장개석과 모택동이 협상을 벌이고 있던 중인 1945년 9월 10일에서 10월 12일까지 일어난 교전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협상의 승리자는 사실상 모택동이었습니다. 모택동은 애초에 원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같은 공산 세력인 소련조차 모택동이 아닌 장개석을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장개석과의 타협을 권유하고 있었고 미국은 직접 모택동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며 그를 중경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가 빠진 장개석은 중국 공산당의 본거지인 연안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했으니 모택동 입장에서는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서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당군이 대패하면서 결과적으로 장개석은 협상에서 크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쌍십협정으로 알려진 1945년 10월 10일에 타협안에서 국민당은 공산당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정치체제인 헌법에 의한 통치, 즉 헌정으로의 이행은 보류되고 국민당 독재인 훈정이 이어지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어쨌든 국민당과 공산당은 일종의 휴전 상황을 이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1945년 11월을 지나 겨울을 맞이하게 되고 국공내전의 화약고인 만주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이 국민당은 단일 정부를 위한 헌법 제정과 의회 구성을 시도했지만 다양한 정치 세력들을 끌어안는 데 실패하고 국민당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공산당에 합류하면서 공산당의 자신감만 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을 반복했지만 전략가로서의 면모는 출중했던 장개석은 시간이 갈수록 힘의 균형이 공산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946년 상반기가 되었을 때 국민당과 공산당이 평화롭게 공존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국공내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